4월 2일 원내대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실 창원과 통영으로 다니면서 가닥민심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또 그 지역의 국민들께서 흐로써 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생과 경제의 파탄에 대해서는 흐로 심판하는 길만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본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직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을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 개발 방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이 마치 보수 우파 때문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 우파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앞장서서 한미 공조를 망치고 있습니까? 속도 위반 제재 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 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수없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철회하십시오. 김연철 지명이 바로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핵화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북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남북미 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대화를 반대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야당 탓, 남 탓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 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 순간 모면, 이슈 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국적, 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근에 보면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국의 협력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다 지금이. 그리고 빅터 차 한국 석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결국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도 매우 큰 유감인데 그런데 청와대가 그 다음 나온 태도를 보면 이번 개각 논란에 대해서 무척 억울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윤 수석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결격 사유를 밝혀내 낙마한 것도 인사검증 전체 과정의 하나다라는 그런 궤변까지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줄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김영철, 박영선 포기 절대 불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통일부 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본격적인 대북 퍼주기 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철 포기는 바로 이 정권의 대북 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문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영선 후보자는 또한 이 필사적으로 아마 이 총선 관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권 호위무사 개각이 아니라 국립민복 개각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 철통 방어 검증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검증을 해 주십시오. 이 조국 조현호 당장 경질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영선 김현철 반드시 지명 철회해 주십시오. 인사라인 교체 그리고 두 명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원만한 협조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제 열린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청년 모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입니까? 요즘 알바 권리금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취업전쟁도 모자라 알바 전쟁에까지 내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 세대 노후 자금까지 기업 옥죄기 펀드로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물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통영 벚꽃길에서 만난 중년 남성도 눈물을 훔치면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창원 벚꽃길에서 만난 노동자라는 분도 분노하고 싶다. 자신은 진보 정당에게만 표를 찍었는데 이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우리의 아들, 우리의 가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최저임금제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3월 국회를 열면서 민생국회를 하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칠 수 있는, 일부라도 고칠 수 있는 법안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뭐 했습니까? 공수처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그것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과 홍 부총리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의 처벌 유예는 행정지침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3월이 지났으니 노동부에서 빨리 이 지침, 처벌 지침을 고쳐서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세계적인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족보를 이은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사회주의 족보 정책입니다. 그러니 폐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을 반드시 추진하고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포항 지진 특별법을 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당정하면서 뒤늦게 호들갑인데 처음에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입니다.
특별법 처리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어안이 평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친노조 좌파 경제 실험은 물론 모든 북한 중심 안보 정책, 좌파 역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 혹시 우파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청와대 가기를 꺼렸겠습니까? 김원봉 서훈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에게 서훈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이념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독립유공자 포상에 관한 각종 법에도 어긋납니다. 이 김원봉 서훈은 북한으로부터 아마 받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직접 한미 정상회담 주최 발표하면서 소위 제2의 평창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부터 김무장 기대 남북 그 공동위회 발굴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아직 발굴된 명단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9.19 남북 군사합의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뢰 제거 도로 개설에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 11월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거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초청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자세는 국제관계에서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왕따인 존재가 끝까지 어깃장을 부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냉엄한 국제관계에서의 왕따의 어깃장의 끝은 국익과 국격의 추락이 뿐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방미 직전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떠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또 우리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왕따이를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조영욱 조국 두 사람 끝까지 보호하는 거, 이거는 정말 국민 눈에 볼 때 엉망진창으로 일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도 끝까지 안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나 감소했습니다. 올 1월만 해도 10대 수출 품목 중에 마이너스 6개였고 5대 수출 지역 중에 중국 하나만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불과 두 달 사이에 품목은 9개로 늘고 수출 감소 지역도 4군데로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 다음 달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관론만 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고, 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과 야당의 말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전국의 마트 곳곳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정확한 홍보조차 없었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혼란 문제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국민들께 적극적인 안내, 이제 늦게라도 나서주고 현장에 혼란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현장 행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우리 위원장님들 중에서 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예. 김현철이요. 네, 김현철. 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 7월 방화면 피살 사건에 대해서 통과 의뢰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계획된, 의도된 사살입니다. 당시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역자를 봤습니다. 새벽 그 쇄도지를 보러 일출 보러 나간 박왕자 씨 첫 발 세 발을 쐈는데 북한군의 세 발 중에 첫 발이 오른쪽 등부에서 왼쪽 등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7초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등 뒤에다가 두 발을 또 쐈습니다. 방백 씨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경계근무 수칙상 아녀자가 동틀 무렵에 쓰러졌다? 당연히 가서 생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살했습니다. 당시 MB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을 통과 의뢰라고 했습니다. 2010년 3월 20일 청와대 북침 우발적 충돌이 하는데 이것은 북한 어뢰에 의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당시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각국 진상조사단도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46명의 젊은 용사들, 정말 22살, 3살 우리 아들 같은 용사들이 산화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5.24 조치에 대해서 바와 같은 제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선동 부장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이를 강행하겠다? 국민 여론 무시하는 청와대 오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 탑다운 방식이 지금까지 북미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탑다운 방식은 실무 협상에 보다는 정상 간의 핵 단파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2차 북미 협상이 실패한 것 탑다운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야말로 정치적 공갱에 처해 있고 그리고 즉흥적인 트러플 상대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해서 김정은이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선전선동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이 탑다운 방식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북한 편들기 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트럼프를 속이려는 김정은의 사기술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막말과 욕설로 점철된 SNS 활동이라든지 저작 활동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박왕자 씨 피사를 통과 의뢰로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해제는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50%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까지 주장합니다. 이 정부의 꿈에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제 명의로 된 두 건의 부동산 차명글의 의혹 해소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본인과 처 거주지의 부동산 명의자인 처제의 정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인 채택을 거절했습니다.
이 김해의 다세대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이 직접 계약 체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월세의 대부분은 후보자나 그 부인 그리고 친인척에게 재송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 대금도 명의자 통장에서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가서 차명의 의심을 지울 길이 없어졌습니다. 김현철 후보자는 자질이나 도덕성 양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일표 위원장님. 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이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를 주재하고 나니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청문회 주재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청문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또 청문회원과 싸우려드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아주 특이한 사례였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래도 대통령이 임명해준다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결국 또 이런 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때 이런 점들을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 제도 개선에 있어서 자료 제출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도 문제되었지만 처음에는 전문위원회가 이것을 의결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성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들여다가 이걸 억지로 행사하기로 결정을 내고 행사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 확보하게 만들어야 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된 연금 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 당이 이런 제도 개선에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하기로 이렇게 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의결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님 말씀. 어저께 박영선 후보자를 언분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7개 혐의, 총 10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과정에서 직권남용 의혹, 황교안 대표와 식사했다고 거짓말하고 정치자금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 총 10건을 수사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총 한 자루 가지고 서부를 달리던 군부법자가 연상됩니다. 권력 가지고 법 위에 사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기자회견도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2002년 연희동 자택을 수리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답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또 29일에 아주 정식으로 우리 의원이 박대원 의원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수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의혹 제기가 사실로 사실이라는 것을 후보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서울대병원에 며칠 전 다녀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갑질 특혜 황후 진료를 받았다는 확실한 제보를 복수의 곳에서 받고 간 겁니다. 현장 검증에 나섰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병원 측이 검증을 방해하고 또 기초 자료조차 주지 못한 것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일정표를 올리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 바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정표를 올렸었는데 그 일정표에 11일, 13일, 14일 총 3일에 걸쳐서 지역 주민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이런 오찬을 제공했다면 기부 행위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4일간 일정표만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이 정도니 다른 일정표가 제시됐다면 얼마나 많이 이런 입법 행위가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선 의원으로서 제가 이번에 청문을 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이렇게 순 잘못된 것,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들 잘하고 있는지 참으로 참 한심하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미국 내에서는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섭 의원님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래서 정의섭 의원님이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 심지어 미국 대사가 또 미국 육류수출협회로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레터 내용이 미국 내수 시장에서는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소고기가 제한 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죠.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참 허위의 사실을 신봉하고 이럴 정도로 아무런 지식도 이런 분이 장관을 하신다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대외 의용구 정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미국과 이런 통상하면서 마찰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데도 자기는 위선 영사는 자신을 향나무에 비교하면서 궤변을 놀아놓고 있습니다.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자기 악취가 드러날까봐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 물론 아들, 남편과 관련된 자료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불리한 자료는 엉엉 숨기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까지 저희들이
자료 못 받은 거 볼 자 조사하니까 292건이 아니 핵심 자료는 절대로 안 내놓고 이렇게 292건이나 안 내놓고 무슨 청문회에 임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청와대 이래도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차고 넘칩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종석 의원님. 네. 네. 고분철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의원입니다. 아,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은 북한 정권 김일성 밑에서 장관직을 지내고 남침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발제자 3명이 모두 그 노골적으로 김원봉 서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김원봉의 독립운동 활약상만을 강조하고 김원봉의 6.25 남침 준비 및 전쟁 주도 이력을 부정하는 등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편파적인 토론회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서훈 수요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데 이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의 수뇌부에까지 보훈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작년 4월에 독립유공자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사회주의자라도 광복 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로 본다. 그 기준으로 봐도 김원봉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복 후에 북한으로 자진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장관직을 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서훈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손혜원 의원 부친의 광복 이후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 회보서 성북경찰서 가평경찰서 치안본부에 있는 사실조회 회보서를 지난 2월 1일 정무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제출 요구했는데 정무위원장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난 28일부터 정무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미 합의된 4월 4일에 보훈처 업무 보고까지도 취소시키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 선열을 모독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 역사 공정에 앞서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감싸기 앞서는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효상 의원님,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손석구 의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입니다. 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상반기에 두 번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은 전혀 없는 등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무능과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약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했는지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으로 권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하도 졸라서 수용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1박 2일의 한미정상회담
또 이런 짧은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날짜, 11일 날짜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날이 이날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위해서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저는 11일 이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태영호 공사도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깜짝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념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결코 왜곡해서 미국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의용 실장이 조건은 다 빼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마치 무조건적인 것처럼 왜곡 전달했다가 지금 워싱턴에서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미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아서 강경화, 김현종, 서훈은 다 지금 미국을 방문하지만 정의용은 지금 면담이 다 거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굿 이너프 딜을 제안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조용히 조율을 해야 할 것이고 공개적 이견이 표출된다면 그것은 실패에 그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교육시키겠다고 얘기했다가 워싱턴에서 망신을 당한 외교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국이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공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길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간의 균열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남탓하는 정부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미라고 남탓을 하고 지금 한미 간의 균열 약화도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뭐 중앙일보가 린치핀이 없다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린치핀을 또 말하게 하고 뭐 수습하고 공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남 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곧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를 드립니다. 선거를 앞두면 대개 과거 언론들은 그래도 아주 정략적인 보도는 그래도 자제해왔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친여 매체들의 참 이 아주 정략적인 공격 야당과 보수층을 공격하는 이런 보도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왔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꾼이 누가 가장 적당한지를 뽑는 그런 축제입니다. 지금 과거사를 들춰서 공격해서
선거에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부 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참으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장관 남아시키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국가방위 간사 국회의원 김성태입니다. 지난 3월 31일 청와대는 과기부 장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모든 비리 종합 세트로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는 이 인사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 체크된 내용이라고 했고 조 후보자의 부실학대 참여가 드러나자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라고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대응하며 후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의해 사전 검증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조동호 후보자 말고도 거의 모든 후보자가 다량의 결격 사유 속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사 추천 및 검증의 부실입니다. 시스템 참사가 낳은 인사 참사입니다. 조국 수석에게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합니까? 또 본인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정책 실패처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훈수를 두는 조국 민정수석은 정작 자신의 업무인 인사검증이 실패하자 국민소통수석을 대신 기자회견장에 보내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박영선, 김연철 등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드고리가 약한 조동호 후보자를 서둘러 꼬리 자르기 했다라는 건 국민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박영선, 김연철뿐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채로 습고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 공세라며 더 이상의 낭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청와대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 모든 국정에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장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 남백상은 이단 장관 임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과기정통부사나 공공기관장 12명이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최근 과기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캠코더 인사가 보란듯이 지원을 했으며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국가의 미래와 100년 대계를 위한 과학계 인사는 분명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못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도덕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편가르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을 대신하여 문재인 정부에 다시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는 좌시되지 않을 겁니다. 진실 구명을 위한 노력은 이 자유한국당이 모든 노력을 다해 취할 것임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토위 간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남발시키면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향서 원내수석 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조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원내부대표 송석준입니다. 3월 물가가 0.4%로 전망치보다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된다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에게 물가 안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안정의 원인으로는 유가 하락 첫 번째 얘기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 침체를 말합니다. 우리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안정의 이유로는 또 공공서비스 가격 또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서비스 공기업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부실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물가 안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야채 가격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채 가격이 무려 12.9%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폭락 수준입니다. 지금 겨울 농사 짓는 시설 농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다 가격까지 폭락을 해서 이분들이 곧 이제 부실,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심히 큽니다. 이러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난 물가 안정 얼마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세금 폭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급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의 안정기조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 좀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3명 중에 1명이 이번에 최저임금 감당이 안 돼서 줄었다고 합니다. 골목길 사건 한 집 건너 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투잡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줄어서 지금 가계 소득이 급속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국민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 곧 오르게 되면 경제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점 민생 파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중복된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토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장난식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면박주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인사 실패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에 과연 쓴소리할 수 있는 국무총리인지 더 묻고 싶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분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재청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낙마한 두 분 장관 후보자도 재청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검증을 다 맡았던 인사수석 조국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증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재청권자로서 재청에 대한 실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답변 기다립니다. 제가 좀 청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정권은 김의겸 대변인 사건으로 이 정권의 위선이 드러나니 사실 서둘러서 자신들의 B코드 인사인 국토부 과기부 장관으로 꼬리를 자랐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은 김의겸 대변인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투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더니 하루 만에 윤도한 수석이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하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궤변으로 맞섭니다. 결국 이 정권은 지금 보면 인사 검증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잣대, 검증의 정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하고 다른 문정권의 눈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높이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인사를 하든
이러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검증 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잘못된 본인들만이 선이고 본인들만이 정의라는 위선과 오만의 잣대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이 김희겸 대변인 건도 끝까지 저희가 파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 라인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 공개를 하겠습니다.